진작 쓸걸 그랬지. 프로테이퍼 골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왜 프로테이퍼 골드를 사용하며 어떻게 사용하고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프로테이퍼 골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생각하는 나이타이 파일 선택 기준 3가지, 열처리가 되어 있고 단면 형태가 볼록한 삼각형이거나 라지 S타입이고 가격이 합리적인 부분 모두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이타이 파일의 열처리를 하면 부드럽고 유연해지며 두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나이타이 파일에 비해 피로 파절에 대한 저항이 커집니다. 파일을 만곡된 상태에서 회전시켰을 때 열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에 비해 열처리가 된 파일이 더 많이 회전한 후에 부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처리된 파일은 펴지려는 성질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근관 중간에서 머물렀을 때 생기는 렛지, 그리고 근관 끝에서 머물렀을 때 생기는 에이피컬 집과 같은 문제가 적습니다. 시중에 출시된 나이타이 파일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드럽고 유연성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프로테이퍼 골드는 중간에서 약간 부드러운 정도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이타이 파일 선택 기준 두 번째는 단면의 형태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여러 가지 단면 형태에 토크, 비틀림 힘을 주었을 때 파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입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일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인데, 비틀림에 가장 잘 저항하는 단면의 형태는 다음에 두 가지, 바로 S타입 라지와 볼록한 삼각형 형태입니다. 열처리된 파일은 유연하지만 비틀림 파절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단면이 비틀림 파절에 저항할 수 있는 형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비틀림 파절과 피로 파절 모두에서 기구의 단면 형태가 테이퍼나 사이즈보다 더큰 영향을 주고 특정한 단면 형태는 과도한 비틀림에 의해 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원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격인데요. 인터넷 쇼핑몰 이덴트 기준 개당 가격은 현재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프로테이프 골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처리가 되어 피로 파절 저항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만곡 근관에 사용하기 적절합니다. 볼록한 삼각형 단면으로 비틀림 파절에 강해서 석회화 근관과 재근관 치료에도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사실상 모든 케이스에 무난하게 적용 가능한 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프로테이퍼 골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실에 있는 나이타이 파일 통입니다. 프로테이퍼 골드와 함께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다른 파일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파일들과 조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프로테이퍼 골드의 파일 구성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처음에 사용하는 오리파이스 오프너용 나이타이 파일인 SX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다소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조금 더 뻣뻣해야 브러싱 모션을 하기에 좋고 리엔도 케이스에서 코로날 3분의 1 부위에 GP권을 제거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팁 사이즈 30번에 해당하는 F3의 테이퍼가 09라서 사용하기에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MAF로 자주 결정되는 35번과 상악 중절치 및 견치와 같이 큰 근관에서 종종 사용하는 60번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다음의 파일을 사용합니다. SX 대신 조금 뻣뻣한 원 플레어를, F3 대신 30번의 07 테이퍼를 가진 리무버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 원래 재근관 치료용으로 나온 나이타이 파일인데 열처리 정도와 테이퍼가 적당하여 루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퍼에 없는 번호인 35번은 06 테이퍼인 투쉐입 F35를, 60번은 04 테이퍼인 하이플렉스 CM을 사용합니다. 모든 나이타이 파일은 속도 300rpm에 토크 3.0 뉴튼 센티미터로 설정하고 사용합니다.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제가 신경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근관으로 직선적인 접근을 확실하게 얻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5번까지 글라이드 패스를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턴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관으로 직선적인 접근을 얻는 과정입니다. 치수강 저까지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저는 무리하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오리파이스 오픈용 나이타이 파일을 먼저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 라인을 확보할 수 있고 대부분의 치관부 치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줄어서 시야가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케일러를 이용하여 와동을 청소한 후에 건조시키고 보다 확실한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를 위해 끝에 가이드 팁이 있는 LA 액세스 다이아몬드 버를 오리파이스 부위에 넣고 버를 회전시키면서 근관 방향으로 세우게 되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직선적인 접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와동의 형태만 갖춘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후에 추가로 조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라탈과 DB 사이의 엑시알 워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고요. DB 쪽도 조금 더 다듬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MB를 조금 더 리파이닝하고 있고요. 스케일러로 다시 청소한 다음에 건조시키고 살펴보면 대략적인 완성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엔도지버 대신에 저는 LAXS 다이아몬드버를 이용해서 스트레이트 라인을 형성해줍니다. 이 버는 다이아몬드로 코팅되어 있어 진동이 적고 버 끝에 논 커팅 파일럿 팁이 있는데 20번 크기입니다. 엔도지버를 근관 내에 깊이 넣게 되면 이렇게 레츠가 생기는데요. 이 버는 근관 내로 살짝 넣어도 레츠가 생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행되는 스트레이트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관의 대각선 방향에서 들어가서 근관 입구에 파일럿 팁을 살짝 걸친 상태에서 버를 회전시키면서 똑바로 세우면 스트레이트 라인이 형성됩니다. MB 쪽에 스트레이트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트하이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제가 신경 쓰는 두 번째는 글라이드 패스입니다. 보통 10번 파일로 근관장을 재면서 글라이드 패스를 확보한 후에 15번 또는 그 이상까지 글라이드 패스를 확대하는데 이때 15번 핸드 파일 또는 글라이드 패스용 나이트하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핸드 파일을 전자 근관장 측정기에 연결한 상태에서 8번과 10번 K 파일로 페이턴시를 확보하고 느슨한 느낌이 들 때까지 충분히 파일링한 뒤에 근관이 받아주는 경우에 한해서 15번 H 파일로 4, 5회 파일링하여 글라이드 패스를 확보합니다. 만약 15번 파일의 전진이 힘들다면 다시 10번으로 돌아가 충분히 파일링해줍니다. 제가 핸드 파일로 글라이드 패스를 확보하는 이유는 처음에 작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스틸 핸드 파일을 사용해야 글라이드 패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예전에 글라이드 패스용 나이트하이 파일을 근관에 넣자마자 분리되어 굉장히 막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핸드 파일 통입니다. 8번과 10번만 K 파일을 쓰고 15번부터는 H 파일을 사용합니다. 15번 이상에서 H 파일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K 파일과 달리 삭제 날이 없는 둥근 팁이라 렛지를 만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K 파일에 비해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K 파일은 꽈서 만들고 H 파일은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H 파일이 더 유연합니다. 이 그래프는 파일을 45도 구부릴 때 필요한 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작을수록 유연한 것인데 H 파일이 같은 번호의 K 파일에 비해 유연하며 번호가 커질수록 그 차이가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H 파일은 근관 내 끼인 상태에서 과도하게 회전시키면 부러질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나이트하이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제가 신경 쓰는 세 번째는 페이턴시입니다. 페이턴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근관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적어지고 트랜스포테이션과 같은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며 근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고 치근단 부위의 잔사를 용액으로 되돌려서 세척으로 쉽게 이러한 잔사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잔사 제거 효율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에피컬 부위에 세척액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관 형성 과정에서는 나이트하이 파일을 사용한 다음 10번 또는 15번 파일로 근관장을 1mm 넘겨서 페이턴시를 확인하고 NaOCl로 세척한 후에 다음 나이트하이 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핸드 파일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성질이 꽤 차이가 나는데 저는 덴치플라이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테이퍼 골드를 사용하면서 얻은 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석회화되거나 좁은 근관은 S1이 아니라 S2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F2가 잘 안 들어가면 F1을 브러싱 모션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관이 이미 큰 경우에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사용할 필요 없이 근관장까지 들어간 가장 큰 파일 사이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77세 남원의 26번 치아 MB2를 찾는 과정입니다. MB2 흔적이 관찰되고 어느 정도 직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면 저는 프로테이퍼 골드 S2를 조심스럽게 넣어봅니다. 무리하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패시브하게 적용하고 만약 근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그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그 후에 핸드 파일로 근관장을 재봅니다. MB2를 찾는 과정에서 S2부터 사용하는 이유는 비틀린 파절 실험 결과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넥스트 골드의 모든 파일을 통틀어서 프로테이퍼 골드 S1이 가장 약한 힘에서 파절되었다는 보고가 2019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회화가 심하거나 좁은 근관에서는 프로테이퍼 골드 S1에 팁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2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1까지는 잘 들어가는데 F2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S1, S2, F1까지는 크라운다운 방식으로 상영이 되는데 F1에서 F2로 넘어갈 때에는 에피컬 사이즈가 커지는데 테이퍼까지 커져서 파일이 근관에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F1을 근관장보다 조금 짧게 위치시키면서 브러싱 모션을 해주면 F2가 보다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프로토콜에는 피니싱 파일을 브러싱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는데요. 프로테이퍼 골드로 바뀌면서 팔로우 브러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근관이 이미 큰 경우에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사용할 필요 없이 근관장까지 들어간 가장 큰 파일 사이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34세 여완의 11번 치아 재근관 치료 케이스입니다. 기존 GP를 제거한 후 근관장 측정 과정에서 25번 파일을 너무 헐거워서 30번으로 근관장을 측정하였습니다. 빙고 프로 3D라는 전자 근관장 측정기를 사용해서 근관장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후에 35번을 넣어봤는데 35번은 근관장까지 도달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근관장까지 도달한 가장 큰 사이즈인 30번 나이트아이 파일로 이니셜 쉐이핑을 하였습니다. 소소한 팁몇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25mm 프로테이퍼 골드의 경우 캘리브레이션 마크가 각각 18, 19, 20, 22mm에 새겨져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길이를 빠르게 정할 수 있으며 러버스탑을 하나 더 추가하여 두 개의 러버스탑을 끼워서 사용하면 회전력에 의해 밀려 올라가서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 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아이 파일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매월 첫째 주 출근하는 날에 교체하며 교체 주기는 표의 오른쪽에 기재하였습니다. 제 사용 패턴에 맞추어 근관에 먼저 들어가고 자주 사용하는 파일들의 교체 주기를 짧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테이퍼 골드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프로테이퍼가 출시되고 2006년에 프로테이퍼 유니버설이 출시되었으며 프로테이퍼 골드는 프로테이퍼 유니버설의 후속작으로 미국에서 2014년에 출시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1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프로테이퍼 골드가 국내 출시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넘게 계속 메인 나이트아이 파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퍼 골드는 프로테이퍼 유니버설과 동일한 파일 형태와 구성을 갖고 있고 같은 순서와 같은 모터 세팅으로 사용합니다. 뻣뻣함을 보완하기 위해 열처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와이어가 금색이 되었습니다. 또 핸들 부분의 길이가 13mm에서 11mm로 짧아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작지만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 프로테이퍼 유니버설을 쓸 때에는 21, 25, 31mm의 세 종류를 구비해야 했었는데 프로테이퍼 골드는 핸들 길이도 짧아지고 약간의 프립 커브가 가능해서 현재는 25mm와 31mm 두 종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일의 관리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프로테이퍼 골드는 쉐이퍼와 피니셔로 나눠져 있으며 한 파일에 여러 테이퍼가 혼합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쉐이핑 파일은 위쪽만, 피니싱 파일은 아래쪽만 닿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파일이 근관의 일부분에만 닿기 때문에 근관 내에 과도하게 끼어 발생하는 테이퍼락 현상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쉐이핑 파일은 근관의 코로날과 미들, 피니싱 파일은 근관의 에이피컬 부위를 삭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근관장까지 순서대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크라운다운 방식으로 근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쉐이핑 파일 중 SX는 19번 팁 사이즈의 19mm의 길이를 가지며 워킹 블레이드는 14mm입니다. 파일 팁에서부터 6, 7, 8, 9mm의 직경이 각각 G지버의 1, 2, 3, 4번과 동일하며 보통 이 부분이 오리파이스에 도달하도록 사용합니다. 근관의 코로날 3분의 1을 형성하는 S1은 팁 사이즈 18번의 02 테이퍼이며 미들 3분의 1을 형성하는 S2는 팁 사이즈 20번의 04 테이퍼입니다. 에이피컬 3분의 1을 형성하는 피니셔는 F1부터 F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20, 25, 30, 40, 50번의 팁 사이즈와 07, 08, 09, 06, 05의 테이퍼를 갖습니다. S1은 코로날, S2는 미들, F1은 에이피컬을 삭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덴틴 칩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것이며 근관을 형성하고 나온 S1을 관찰했을 때 잔사가 오른쪽처럼 미들 3분의 1까지 묻어 있다면 과도하게 힘을 주어 사용한 것이므로 조금 더 가볍게 에이피컬 쪽으로 프레셔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면적이 볼록한 삼각형 형태라 비틀림 파절이 강하며 레디얼 랜드가 없고 커팅 블레이드가 있어 삭제력이 좋습니다. 날이 없는 안전한 팁을 갖고 있으며 픽스 테이퍼를 가진 나이트아이 파일에 비해 근관의 코로날 3분의 1 부위의 삭제량이 적어 서비컬 덴틴의 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면이 커서 뻣뻣하기 때문에 잘 부러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대부분의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파일이 근관의 에이피컬 부위에서 분리되며 F2가 가장 빈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처리를 한 제품이 바로 프로테이퍼 골드입니다. 제조사에서는 프로테이퍼 유니버설에 비해 유연성과 피로 파절에 대한 저항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처리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플라스틱 블럭상에서 의도적으로 근관장보다 2mm 짧은 곳에서 파일을 약 30초간 회전시켜 보았습니다.
왼쪽이 열처리되지 않은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오른쪽이 열처리된 프로테이퍼 골드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근권 내에서 30초간 회전시킬 일은 없겠지만 보다 확실한 실험 결과를 위해 일부러 이렇게 과도하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10번 파일을 넣어서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열처리가 되지 않은 프로테이퍼 유니버설은 10번 파일이 근관 중간에 형성된 렛지 부위에서 걸리지만 열처리가 된 프로테이퍼 골드는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테이퍼 시리즈에는 유니버설, 넥스트 골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파일의 피로 파절 시험 비교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파일 시스템에서 팁 사이즈 25번인 F2, X2, F2를 비교했을 때 코로날 부위와 에이피컬 부위 모두에서 골드가 가장 트랜스포테이션이 적다는 보고가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 다른 보고에서도 각 파일 시스템에서 팁 사이즈가 25번인 제품들을 비교했을 때 골드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파절되기까지의 평균 시간을 측정한 2018년도 보고에서도 역시 골드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프로테이퍼 유니버설의 단면적이 커서 피로 파절에 약했는데 열처리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열처리된 파일은 삭제력이 약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다른 파일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오로지 F2만 이용해서 플라스틱 블럭 상에서 근관 형성을 해보았습니다. 300rpm에 2.0Ncm로 설정해놓고 토크 때문에 역회전이 걸리면 파일을 빼서 닫고 세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둘 다 토크 리미트가 걸려서 세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테이퍼 골드가 조금 더 부드럽게 근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예상과는 달리 먼저 근관장까지 근관 형성이 끝났습니다. 지금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 토크 리미트가 걸려서 파일을 제거하고 근관을 세척하고 파일도 닦은 모습이고요. 프로테이퍼 골드는 벌써 거의 근관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관장에 벌써 도달을 해서 근관 성형이 끝났고요.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근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테이퍼 유니버설은 자꾸 토크림에서 걸려서 자주 세척을 해줘야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끝까지 잘 안 들어가서 제가 좀 힘을 줬더니 끝부분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열처리된 파일은 아무래도 금속이 조금 연하다 보니까 열처리되지 않은 기존 파일에 비해 삭제할 때 느낌이 달라서 그렇지 삭제력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구나 재료를 사용한 동안의 느낌은 그것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믿을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말에 나이트하이 파일 재사용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프로테이퍼 골드는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나이트하이 파일입니다. 열처리가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오토클레이브에 소독하면 물성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이트하이 파일의 열처리는 보통 450도에서 550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오토클레이브에 10번 소독을 해도 피로 파절에 영향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소독하셔도 되겠습니다. 프로테이퍼 골드로 형성한 근관을 충전할 때에는 다이아덴트사의 공사테이퍼 GP콘을 사용합니다. 공사테이퍼 GP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좌측에 있는 이상적인 콘핏의 모식도처럼 형성한 근관보다 GP콘의 테이퍼가 작아야 근관의 코로날이나 미들 부분에서 걸리지 않고 에이피컬까지 들어갈 수 있고 턱백 느낌이 근단부에서 얻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프로테이퍼 골드의 피니싱 파일 끝부분 3mm의 테이퍼가 모두 공사테이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굳이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메타, 슈어 엔도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공사, 공육 테이퍼 모두 표준화에 가장 부합되는 경사도를 보이며 표준 편차가 가장 작고 근관 내에 더 깊이 들어갔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이퍼 골드로 근관을 형성한 후 공사 테이퍼 GP콘과 AH+Z로 충전한 엑스레이 사진을 모아보았습니다. 치아에 따라 다르지만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비교적 적절한 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